달리던 자동차에서 바퀴가 축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겠죠? 근데 가끔 바퀴가 빠져요. 타이어 교체하고 바퀴 낄때 제대로 착, 윙, 착, 윙, 착. 그래서 마지막까지 임팩트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다른 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오,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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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아이고, 아니야, 이거 타이어가요. 아니, 저렇게 완전히 장대 높이 뛰게 하듯이 여기서 운전석 쪽 앞바퀴가 빠진 거야. 앞바퀴가 붕 가면서 저 저럴 때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그래 다른 차도 없고 그래서 차도 좀 가다가 멈추고 근데 만약에 저럴 때요 고속으로 달리던 중에 저렇게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를 갈아 끼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타이어 각에서 출발해서 15분 지났습니다. 산업도로에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요. 뭐 이거 왜 뭐야? 뭐니? 왜 이래? 이런 이런 바퀴가 더 빨리 가네. 이런. 저까지 올라가네요. 네, 끝까지 올라가네. 끝까지. 이야. 바퀴가 앞으로 진짜. 와, 자동차보다도 빨리 가네요. 저 트럭을 쫓아가잖아요. 보세요. 저 트럭이 저기 가고 있었는데, 바퀴가 빠지면서, 보세요. 오, 와, 엄청 빠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고속도로는 아니죠.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의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입니다. 블박차는 2차로의 트럭들을 추월해서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요 트럭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뭐야?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졌네. 오, 이런 빵빵빵빵빵빵 번쩍 아이고 이제 알았네요. 이제 알았어요. 예. 와, 만약에 저 바퀴가 나한테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 바퀴가 뒤에서 어떤 트럭이 저 밟으면 완전히 트럭 넘어지겠죠? 저 바퀴가 많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 빠지더라도 트레일러가 굴러가는 데는 지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엔 몰랐대요. 빵빵빵빵 번쩍번쩍 해주니까 그제서 알았다는 겁니다. 저렇게 고속으로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저 바퀴 하나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퀴 수시로 확인하십시다. 윙! 임팩트!